다음에 여러분 그 저희 그 21번 469페이지 21번 그지? 을 명의로 이전 등기 가등기가 맞춰진 갑 소유 X급. 그럼 갑의 건물에 지금 누가 가등기 해놨단 말이고? 을. 469. 예, 21번. 자, 그럼 갑 소유에 누구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다? 을. 근데 병이 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 절차에서 완납한 정명의로 X 건물 이전 마쳤고 매각되면 병에게 매각되었다. 병에게 배당되었다. 근데 나중에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가등기가 살아있다면 가등기가 무슨 등기가 되면 경락인은 소유권 상실하지. 그럼 경락인은 자기 돈 누구한테 받아야 되나? 갑에게 받아야지, 소유자. 갑에게 받고 소유자가 만약에 무자력이다? 그러면 배당받은 누구에게? 병에게. 이렇게 한다고. 다시, 원칙은 건물 소유자, 물건 소유자 누구? 갑에게 돈 달라고 해야지. 되겠습니까? 예. 자, 갑니다. 건물 자체에 하자가 있다. 자, 여러분 지금 경매죠? 내리앉기 일보 직진이다.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그걸 뭐 물건 자체 하자. 2번 몰라도 이렇게 좀 너무 새로운 거잖아요. 핵심 단어 경매가 무효.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무슨 배상 없다? 손해 없다. 이게 틀린 거몇 번? 2번. 여러분 만약에 경매가 무효가 되었을 때는 처음부터 아무 일이 원래대로 복귀해야지. 그러면 배당받은 누구에게? 병에게 돌려달라 할수 있다. 경매가 무효인 경우 정은 누구에게? 병에게 무슨 이득 반환? 부당 이득 반환. 정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자, 정 명의로 아까 X. 자, 정이 소유권 취득한 후. 경락받았죠, 그지? 을이 가등기에 관한 무슨 등기를 마치면 본 등기 정은 X 건물에 관한 계약을 무슨 제 해제 담보 책임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 상실했을 때 담보 책임 아까 다섯 번째 무슨 제 해제 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렇지 그거다 무슨 책임 담보 책임 그다음에 정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을이 가등기에 못 맞춰지면 정은 갑이 자력이 없는 때, 자 그러면 소유자 갑이 뭐다? 무자력. 그럼 정은 누구한테 해제하면서 손해배상이고 갑에게. 근데 갑이 무자력이다. 그럼 배당받은 누구에게? 병에게 돈 달라 할수 있다. 오케이. 지금 됐습니까? 요 좋네요. 꼭 기억한다. 무슨 내용? 좋네요. 다시 연구하자. 요거 한 개만. 자, 갑의 물건에 지금 누구 이름으로? 을 이름으로 가등기가 되었다. 됐습니까? 예. 가등기된 상태에서 뭐 병이 경매를 신청해갖고 누가 정이 경락받았다. 자, 그럼 가등기가 살아있다. 맞습니까? 예. 근데 나중에 가등기가 무슨 등기가 되어서 본등이 을이 소유권 취득하면 정은 무슨 실? 상실. 그럼 정은, 자, 그러면, 정은 소유권 상실하자면, 그럼 정은 자기가 준돈 누구한테 돌려달라노? 누구? 와. 소유자. 갑에게 돌려달란다. 맞습니까? 예, 그런 거꼭 기억한다. 근데 경매 자체가 무효면은 처음부터 아무 일이 없어도 원래대로 돌아가야 된다, 안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야 되고,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고, 준거 있으면 받고, 받은 거 있으면 죽고, 원래. 그지? 그런 거 자꾸만 기억하자. 되겠습니까? 예. 그럼 여기서는 많이 어려운데, 29회 때 나오는데 어려웠는데, 핵심은 뭐가 핵심이고? 2번. 경매가 무효다,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그럼 경매가 무효면은 준거 있으면 어떻게 하고? 받고, 무슨 이득은 있다? 부당이득은 있다는 거, 그지?
그 다음에 만약에 4번은 을이 가던 길을 보면 정은 소유권 상실하면은 정은 계약을 무슨 죄? 해제. 매도인은 누구고? 갑에게 해제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지? 되겠습니까? 예. 근데 갑이 만약에 뭐 무자력이라면 돈 누구한테 돌려달라 할 수 있노? 돈 가져가는 누구에게? 병에게. 그지? 그런 거 기억하자. 자, 그 다음에 22번 갑니다. 환매. 틀린 거. 21번 좋은 내용이다. 자, 환매에 관한 거 틀린 거. 1번. 동시에 등기하지 않았다. 여러분, 환매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환매 계약도 무슨 시에? 동시에. 등기도 동시에 하지 않았다. 유효, 무효? 무효. 아예 등기할 수 없는 상황에 해당한다는 거죠. 동시에 하지 않았더라도 있다. OX? X. 그지?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4번. 22번에 4번. 환환. 환매 특약, 환지 처분 나오면 무슨 지상권 없다? 법정 지상권 없다는 거, 그지?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23번 갑니다. 틀린 거. 3번 가는데, 환매 기간 내에 환매를 표시하면 그 환매한 권리 취득을 등기하지 않아도 그 부동산을 감유한 집행 채권자에서 권리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되겠습니까? 여러분, 환매 의사표시하고 등기까지 돼야 된다. 환매 기간에 의사표시와 함께 뭐가 돼야? 등기. 무슨 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야 된다, 다시. 환매로 인한 무슨 건 이전?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야 그 부동산을 감유한 집행 채권의 권리 취득을 뭐할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여러분, 다시 찾아오려면은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뭐까지 돼야 된다? 등기. 무슨 등기? 이전 등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 여러분이 참고하고. 그 다음에 24번 견. 24번. 2번. 만약에 여러분, 갑의 물건과 을의 물건을 교환하는데, 만약에 갑의 물건에 하자가 있다. 누가 책임지고? 갑. 을의 물건에 하자가 있다. 뭐? 을, 서로가 서로 물건에 대해서 책임진다. 그래서 24번에 2번 틀리고. 그 다음에 25번. 여러분, 아까 저 물건 한개 가격이 차이 나면, 자, 거기 들고 물건 한개 가격 차이 나면 가격이 적은 사람은 뭐를 준다? 보충금. 그럼 보충금 그 규정에서만 무슨 규정을 적용하고? 매매. 근데 매매, 보충금에서만 매매 규정을 하고, 그래도 전부는 여전히 뭐다? 교환. 지금 됐습니까? 예. 근데 만약에, 갑의 물건은 5천, 을의 물건은 1억인데, 그럼 1억 받고, 5천 물건 주는데, 그럼 보충금 얼마 줘야지? 5천 줘야 되는데, 보충금 안 줬다. 무슨 반? 위반. 그게 25번에 2번. 만약에 갑이 지금 보충금 안 주고 있다. 갑이 무슨 금을 안 주고 있다? 보충금을 안 주고 있다. 을은 갑의 보충금 미지급을 이유로 교환 계약을 해제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보충금 안 주는 것도 무슨 반이다? 윗반. 나머지 여러분이 한번 챙겨주시면 되고, 그지? 그 다음, 자, 26번, 한 갑니다. 갑은 자신의 X 건물을 을 소유의 Y 건물과 서로 교환하기로 하면서 가격 차이가 발생한 보충금을 Y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을 피담보 채무를 이행인수하기로 약정했다. 자, 누구의 물건이 크노? 한번 읽어봐라. 어느 물건 가격이 갑게 크다, 을게 크다? 갑의 건물과 을의 토지. 어느 게 크노? Y 토지가 크지. 그럼 지금 갑이 뭐 거기에다 자기 물건에다가 X 토지에다가 뭐 붙여서 돈을 얹어서 줘야 되잖아요. 뭐를 얹어서? 돈을 얹어서 줘야 되는데 돈안 주고 누가 지금 을이 Y 건물에 무슨 건 설정해 놓은 돈? 저당 그걸 누가 갚기로? 갑이 갚기로. 그 무슨 인수? 이행 인수. 누가 갚기로? 갑이 갚기로.
그럼 결국 그럼 누구 물건이 가격이 크다? Y, 을. 그죠? 그러면 갑은 X 토지 주면서 뭐 얹어서 줘야 되는데? 보충금 얹어서 줘야 되는데 보충금 안 주고 누구 Y 건물에 설정된 저당 채무를 누가 갚기로? 갑이 갚기로. 이렇게. 그럼 문제 그렇게 알면 끝났네. 되겠습니까? 예. 그럼 어쨌든 이런 매매, 교환, 임대차 전부 다 무슨 부담이 있다? 위험 부담이 있다. 쌍무니까. 교환계약 체결 갑의 기책, 갑의 기책 사유 OX 건물이 멸시돼도 위험 부담 법률은 적용되지 않는다가 아니고 뭐 적용된다. 갑이 보증금을 제외한 을 건물을 X 건물을 을에게 이전하면 특별한 사정이나 계약상 의무를 의무한 것이 된다. 뭐를 제외하고? 보증금 제외. 보증금은 나중에 변제기에 돈 갚으면 되지. 맞습니까? 예. 지금 을의 저당권 갚으면 되잖아. 그지? 그 보증금을 제외한 의무를 한게 된다. 맞죠? 예. 갑과 을은 그래서 2번이 맞고, 갑과 을은 특이하면 목적물을 하자에 대해서 상당한 담보채무 부담하지 않는다. 이건 뭐한다? 부담한다. 갑이 채무 변제를 결례한 저당권 실행을 염려해서 을이 대신 갚았다. 을은 교환계약을 뭐 해제할 수 있다. 누가 약속 안 지켰네? 갑이. 갑이 갚아야 되는데 안 갚고 있으니까 막 실행한다. 그 나중에 을이 대신 갚았다. 을은 무슨 죄? 해제할 수 있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5번 을이 시가보다 조금 높게 Y 토지 가격을 공시하고 갑이 보증금을 지급하여 약정했다더라도 윗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가격을 높게 게시해도 그대로 뭐다? 요.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기억합니다. 교환 꼭 봐야 된다. 교환.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26번도 좋은 내용. 되겠습니까? 예. 아까 또 좋은 내용이 몇 번 있었지? 21번. 21번, 26번. 이런 거. 다 좋은 내용 드립니다. 되겠습니까? 예. 21번, 26번. 26. 환환, 이것도 중요하다, 그지? 네. 환환, 무슨 지상권 없다? 나오기만 나와라. 그죠? 뭐 하기만 나와라? 나오기만 나와라. 제발, 누가 알고 있는 거? 그래야 조금 어려운 걸 알아야 된다고. 그냥 동시행 나오면 무조건 무슨 기가 도래? 변제기가 도래, 이행기가 도래 하면 끝에 무슨 절? 거절. 이행불능 다 있으면 무슨 절? 거절. 동시행 무조건. 이행불능 하면 동시행 맞습니까? 예. 그 다음 무슨 악화? 채무악화 현재의 곤란한 사유 하면 끝에 무슨 절? 거절할 수 있는. 그냥 무조건 안 되면 그런 단어 가지고 풀어도 된다. 동시행은. 자꾸만 계약법은 자꾸만 돌리는 게 계약법 돌리고 여러분 물건 돌리고 계약법 물건 지금은 총칙보다 계약법 물건 계속 돌리다가 나중에 어떻게 무슨 칙 한번 총칙 의사표시 대리 딱 두 개 볼건 치는 거지. 그래갖고 시험 치면 뭐 60점은 넘어가지. 100점 못 맞아도. 자, 그 다음 갑니다. 임대차 간다. 임대차. 3월 15일 토지를 기간 없이 임대하였습니다. 갑은 을에게 뭐 없이? 기간 없이. 기간 없이. 자, 고개 들고. 자, 고개 들고. 기간 없이 하면 무수롭게. 임대인이 나가세요. 매달 6월. 임차인이 나갑니다. 매달 1월. 그렇지. 오케이. 잘하고 있네. 1번 X. 왜 X고? 와. 본문 안에 주택 주거용 이런 말이 없네. 이런 말이 없으면 오리지널 임대차. 만약에 이 주택 하면 기간은 2년이다 하면 뭐 5 이렇게 한다고. 이런 문제 풀 때 그런 것까지 다 봐야 된다고. 무슨 택? 주택, 주거용 이런 말 없으면 무슨 지날? 오리지날. 그래서 갑은 계약 체결로부터 6월이 지나요. 아이고, 계약 체결하고 나서 무수롭게, 자유롭게 언제든지 바로 그 다음날 해지할 수도 있다. 어른 해지 통고를 가면 수령한 날로부터 몇월이 지나면 1월이 지나면 종료된다. 맞죠? 오, 3번
정답 맞습니까? 예. 을이 나갑니다. 몇 월? 1월. 약정으로 일기 연체만으로 해지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몇 기? 2기. 2기보다 짧게 하는 특약 무효. 그 2기는 결국 누구를 위한 거? 임차인. 그래서 2기보다 짧게 1기 연체도 해지할 수 있다 하는 약정하면 유효 무효? 무효. 갑이 이후 병, 이 점포를 병에게 양도하고 이전 등기한 경우 뭐가 바뀌었네? 소유자가 바뀌었네. 을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원칙. 원칙. 근데 등기되어 있으면 대항할 수 있다. 등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틀, 맞는 거 몇 번? 3번. 자, 그 다음. 을이 갑의 동의를 얻지 않고 병에게 전대했다. 자, 여러분 동의 없이 전대하면 우리 늘 하잖아요. 괴롭히는 거. 누가? 갑이 병을 괴롭히는 거. 그럼 여기는 자 고개 들고 있다 있다 없다 없다 해지 안 했다 뭐 안 했다 해지 안 했다 누구는 살아 있네 임차인 그러면 병한테 임차인에게 주라고 자신에게 달라 할 수 없고 그럼 차임을 받고 있으니까 해지 안 했다 차임을 받고 있으니까 무슨 배상 없다 손해 배상 없다 해지했다 무슨 배상 있다 손해 배상이 있다 그거 그거 그니 옳지 않은 거 갑은 병에 대해 방해 제거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갑은 병에 불법적으로 손해배상 아직 자 특별한 말이 없으면 해지했다 이런 말 없죠. 해지 안 한 상태에서는 여전히 뭘 받고 있으니까 차임을 받고 있으니까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2번 X 3번 갑은 을에게 여전히 참 청구할 수 있고 해지 안 한 경우 을과 병의 계약은 그대로 뭐하고 유효 병은 을에게 무슨 책임 담보 책임 이렇게 잘 낸다. 뭐 없이 전대 동의 없이 전대 2번 짱! 잘 나옵니다. 어디에? 다른 시험에. 많이 나왔대. 잘 읽어봐라. 자, 여러분, 자, 고개 돌리고. 여러분, 뭐 하는 사람? 천생이가 요구한 관심법. 궁예가 하는 관심법. 문제를 푸는 수사관. 뭐를 푸는 수사관? 뭐를 가지고 풀어야? 칠판 또 좋다. 아는 것도 증거. 무슨 거? 증거. 이행불능 하면 동시행. 변제영수증 동시행. 변제말소 무슨 이행이 아니다. 동시행이다. 합의해제 뭐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약정 해제 뭐 있다 이자 있다 약정 해제 이자 있잖아요 합의 해제 뭐 없다 이자 문제 문제 증거 증거 간다 갑은자 유소유신축 건물을 공사용도 을에게 보증금 5천만원 매월 300만원 임대하고 을은 갑의 성의 안에 건물을 개축할 수 있으나 뭐 할 수 있으나 개축 성인하에 개축할 수 있나 종료시에 원상에 봉하여 부동물 매수하지 않는다. 을의 동그라미 어디 동그라미 원상회복 동그라미 부속물 매수 동그라미 해지 성인하에 개축할 수 있으나 뭐 원상회복 명도하여 부속물 매수 그럼 자 원상회복은 아까 뭐 성인하에 자 성인하에 개축할 수 있으나 원상회복 자 명도하여 부속물 매수는 하지 않는다. 특약했다. 근데 을은 뭐를 얻어? 동의를 얻어. 주방시설 구성부분이 아닌 독립성. 독립성 하면 이건 뭐? 부속물. 어디에 동그라미? 독립성. 구성부분 하면 이건 뭐? 유익비. 설치명을 지정하여 음식점을 개하여 영업이 운영하냐? 임대기간 만료에 음식점을 폐쇄하고 사용수행하냐? 옳은 것. 자, 그러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무슨 빠나지 않았네? 위반하지 않았네. 그렇지, 그런 거 중요하다. 자, 그럼 옳은 것 찾습니다. 자, 알고 있는 거 총동원하거든. 자, 1번 핵심 단어 보증금 유치권. 자, 보증금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질문했죠. 보증금 권리금 매수 청구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무슨 이행은 되어도 동시행은 되어도 했잖아요. 자, 주방시설을 매수하기 위하여 갑에게 갱신요구. 자, 여러분요, 갱신요구는 토지임대차에서 있는 거지.
갱신 요구는 무슨 임대차에서? 토지 임대차에서 나오는 거지. 갱신 요구해야 한다. OX, X. 그 다음, 어른 가맹의 임대용 완료, 이 상당한 부당 이득을 뭐 한다? 반환해야 한다. 자, 자, 여기에 지금 위에 본문, 보증금 얼마? 5천만 원. 월 얼마? 300만 원이죠. 지금 무슨 금이 있습니까? 보증금 끝났다. 끝났다.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 무슨 이행? 동시행. 그래서 월세는 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뭐 하고 있지 않으니까? 사용하고 있지 않아. 사용하고 있으면 월세 줘야 된다.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보증금 반환 받을 때까지 무슨 이행? 무슨 이행? 동시행. 그래서 월세 무슨 이득 없다? 부당 이득 없다. 단지 이제 보증금 받기 위해서 지금 반환을 거절하고 있는 거지. 보증금 반환 받기 위해서 무슨 절, 거절, 무슨 이행, 동시행, 사용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으니까 무슨 이득 없다, 부당 이득 없다. 지금 떼고 있습니까? 예. 자, 4번 갑니다. 어리 부속물 매수하면 됐습니까? 부속물 매수는 무슨 이행? 오늘 했잖아요. 부속물 매수는 무슨 이행? 동시행. 이행불능 매수청구. 자, 무효 취소 해제 반환 이행불능 매수청구 했잖아요. 매수청구. 자, 어리 매수청구권 행사하면 부속물 매수와 대금 인도. 부속물 매수 대금 지급과 인도는 무슨 이행? 동시행. 4번 정답. 5번. 이런 부속물 매수는 종료시에 인정됨으로 갑과 어리 임대차 이미 갑 임대차가 이 어로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 동그라미 무슨 불이행? 채무 불이행 나오면 가장 편하죠. 무슨 과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 박탈한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맞는 거 몇 번? 4번 이렇게 한다. 요거 말고 또 있다. 많다. 요런 스타일 잘 나온다. 꼭 한 문제 나온다. 자, 그 다음. 1번. 임대인, 임차인 모두. 2번. 나머지는 누구한테만 있는 거? 임차인. 되겠습니까? 예. 나머지는 누구? 임차인. 해지는 임차인도 해지할 수 있고, 누구도 해지할 수 있노? 임대인. 그치? 자, 2번. 건물 전세와 건물 임차권자 모두에게 인정되는 거 하면 뭐 어느 거? 기영, 니은 두 개 됐습니까? 기영, 니은 유익비 부속물 하고 그 다음에 뭐 디귿 기영, 니은 디귿 모두 다 맞습니까? 예. 전 디귿은 전세권의 전세금, 임대차에서는 뭐 차임 맞습니까? 예. 그 모두 인정되는 거 기영, 니은 디귿 다 계속 나오죠. 같은 스타일이다. 자, 요거 짱짱짱짱 중요. 3번. 일시 사용. 일시 사용에도 인정되는 거 기억. 뭐 비용. 그다음 차임 전감 부속물 매수. 여러분, 자, 일시 사용 한 번 딱 쓴다고. 한 번 딱 쓰는데 부속물 매수 있다 없다? 없다. 그다음에 자, 일시 사용에 적용 안 되는 거. 이건 뭐 부속물 매수 2기 연체. 2기 연체도 적용 안 된다. 왜? 한 번 쓰니까 2기라는 건 있을 수? 그렇지. 그거.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뭐 니은 차임 증액 부속물 매수 그다음 아까 딱 몇 기 연체? 2기 연체. 그런 거는 뭐 일시 사용에는 적용이 없다는 거. 되겠습니까? 그거 잘 낸다. 그 다음 또 일시 사용. 동의 없이 양도 전대 금지 그런 거. 많다. 그런 거 꼭. 자, 그 다음에 자 2번 갑니다. 4번 갑니다. 4번. 옳은 거. 옳은 게 어렵다. 다 보자. 1번. 필요비 종료 시에 OX, X. 필요비 동그라미 종료시에 OX, X. 종료시에 현존 상환 이건 필요비가 아니고 무슨 비? 유익비.
자, 부속물 매수한 경우 임대차 종료 전이라도 아니고 뭐 후에 종료 후에 종료 시에 그 다음에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 보존 등기하면은 임대차는 제3자의 효력이 있다. 3번 정답. 자, 요 3번. 요 토지 장기간 빌려가지고 건물 지었다. 건물은 누가 지었노? 임차인이지. 그지? 임차인이면서 건물 소유자잖아요. 자, 요 건물 지어가지고 보존 등기하면은 1승이죠. 건물 보존 등기와 토지 임대차 등기 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그거. 뭐 안 해도? 임대차 등기 안 해도 토지 임대차 등기 한 것과 같다. 그게 지금 몇 번? 3번. 요 수업 시간에 안 했다. 잘 나온다. 토지 임대차에서, 어? 임차인이 건물 지어가지고 건물 무슨 등기하면은 보존 등기하면은 1승 몇 조? 2조. 건물 보존 등기와 토지 임대차 등기한 것과 같다. 되겠습니까? 예. 그게 4분의 3번. 근데 만약에 이, 요거. 만약에 기간이 만료하고 갱신. 2단계 구조. 갱신 청구하고 갱신을 거절하면 뭐 하세요? 사세요. 처음부터 사세요 할 수 없다. 그러나 자 기간 정하지 않은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지 통고 나가세요 매달 6월 그럼 이미 기간 정함이 없는 경우에서 임차인이 해지 통고한 경우는 누가 해지 통고한 경우는 임차인 이런 경우는 이미 임대인은 갱신할 생각이 없다 표시한 거는 마찬가지죠 그런 경우는 막바로 무슨 세요 사세요 그래서 4번은 원래 4번에 4번 계약 갱신 없이 막바로 사세요 할 수는 없다. 몇 단계 구조? 2단계 원래. 그러나 뭐된 경우 기간 장함이 없는 거로 해지된 경우는 이미 임대인이 해지한다는 말은 갱신할 생각이 없다. 그런 경우는 2단계가 아니고 막바로 뭐 하세요? 사세요. 토지임대차가 묵시 갱신. 여러분 묵시 갱신하면은 기간 장함이 없는 거로. 임대인이 나가세요. 매달 6월. 임차인이 나갑니다. 1월.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은 그렇지 않다 해가 아니고 임대인도 그렇다. 그 다음 그 다음에 5번 부속물 매수. 틀린 것. 여러분 그죠? 2번 구성 부분 하면 유익비 무슨 부분? 구성 부분 하면 무슨 비? 유익비 채무 불이행 하면 뭐? 윗반 박탈 맞습니까? 예 부속물은 동의 매수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5번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청출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하기로 한다는 약정도 유효한 때 맞죠? 예 그런 경우는 자 누구에게 기소하기로 약정? 임대인 소유 기소하기로 약정. 자, 임대인 기소하기로 약정 하면 아예 비용 일체 없다. 비용 없다. 뭐 없다? 비용 없다. 근데 만약에 비용이 아니고 부속물 하면 뭐? 있다. 부속물은 강행 규정. 비용은 무슨 규정이기 때문에?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기소하기로 약정 하면은 비용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부속물 같으면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뭐 여러분, 전부 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 우리 늘 많이 했다. 그지? 그 다음 7번 한번 7번 임차인 갑이 임대인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여러분 지상물 매수 나오면은 까다롭지 않다. 조건 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는다. 갑의 매수 갑이 사세요가 유효하면 을의 승낙을 요한다. OX X 형성권. 사세요 하면 바로 매매 계약. 허가 받지 않은 건물이라면 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무허가 건물이라도 할 수 있다. 갑 소유 건물이
갑 소유 건물이 을이 임대한 토지와 제3자 걸쳐 있는 경우는, 자, 걸쳐 있는 경우는 어? 어디에? 갑 을 토지 위에 있는 건물만. 다시 뭐? 을 토지에 있는 건물. 건물 전체에 있다 없다? 없다. 나왔네. 또 뭐 무슨 불이행? 채무 불이행 하면 없다. 맞는 거 몇 번? 4번. 이렇게 한다. 여러분 채무 불이행 나오면 제일 좋다. 무슨 탈? 박탈.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원래는 몇 단계 구조로 해야 된다? 2단계. 갱신 청구하고 갱신을 거절하면 뭐 하세요? 사세요. 이렇게 지상물 매수.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 8번. 부속물 매수과 유익비. 유익비 1번. 옳은 거. 답은 몇 번? 1번. 아니. 유익비 사안청구는 종료 시에. 유익비 사안청구는 무슨 시에? 종료 시에 행사할 수 있다. 맞잖아요. 맞는 거 몇 번? 1번. 한번 보자. 2번 한번 보자. 유익비 종료 시 맞죠? 예. 1번 맞고 2번 갑니다. 구성 부분. 구성 부분 하면 무슨 비? 유익비. 부속물 매수, 배제하는 약정, 무효. 강행 규정. 계약 갱신, 지상물 매수, 부속물 매수 세 개 강행 규정. 다시 뭐? 계약 갱신, 지상물 매수, 부속물 매수 무슨 규정? 강행 규정. 일시 사용은 비용은 있어도 뭐 부속물 있다 없다? 없다. 꼭 기억한다. 일시 사용 뭐는 있어도 비용은 있어도 뭐 부속물 있다 없다? 없다. 유익비는 유익비 끝나고 안 주면 무슨 권 행사해야지? 유치권. 근데 유치권 행사하고 돌려줬다 몇 월 안에 돌려받아야 6월 맞죠? 예, 그런 거. 배운 거 가지고 풀어야 된다. 그래서 맞는 거 몇 번? 1번. 5번이 아니고 답 몇 번으로 고쳐야 됩니까? 1번. 자, 그 다음 10번 갑니다. 10번. 갑은 건물 소유를 소유 토지 X 입장 Y 건물을 보존 등이 마쳤다. 됐습니까? 갑이 건물 지었습니다. 만료하였으나 을이 계약을 원하느냐 않으면 갑은 사세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갑이 연체하여 해지한 경우 연체 무슨 반 윗반 사세요 할 수 없다. 갑이 건물 매수 청구가 적법한 경우 을은 대금 지급이 있기까지 건물 부지 임료 상당행은 반환할 필요가 없다. 이유 동시행. 무슨 이행? 동시행. 지금 내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고 사세요 해가지고 돈 받기 전까지 건물 반환을 거절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용료는 줄 필요 없다. 맞죠? 무슨 이행? 동시행. 갑이 Y 건물에 저당권이 실행되어 병 소유권을 모한 경우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나면 갑의 임차권은 병에게 어떻게 한다? 이전한다. 맞죠? 맞습니까? 여러분 이제 3번. 여러분 자. 아까 매수 청구. 조심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미세한 부분이다. 여러분 자, 건물 사세요 했죠. 자, 여기 본다. 건물 무슨 세요? 사세요 했죠. 그럼 사세요 하면 사야 되죠. 그러면 누구 임차인의 건물 대금과 토지 소유자는 건물, 아니 임차인의 건물 인도 및 등기와 건물 그럼 임차인의 건물 대금 지급은 동시행. 그럼 동시행 관계 있는 거 어느 거? 건물이지. 건물 사용 가격은 줄 필요 없다는 거지. 토지 사용료는 동시행과 관계없이 무조건 지불해야 할 뭐가 의무가 있다. 요 본다. 요. 동시행 관계 있는 건 어디 어느 게 어디에? 그렇지. 임차인의 건물 인도와 등기와 임차인의 건물 대금 건물에 대해서 무슨 이행? 동시행이지.
토지는 동시행하고 관계 없지. 그래서 무조건 여기서 나가기 전까지는 토지 대금은 지불해야 할 뭐가 그렇지. 그게 3번. 핵심 단어 어디에다 동그라미? 건물 부지 임료는 무조건 동시행 관계 있는 건 어느가 건물과 건물이지 건물. 그래서 건물 뭐 사용료 건물 뭐 이런 건 없지만 토지는 동시행하고 관계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일단은 그걸 비워주기 전까지는 건물은 차임을 지불해야 할 뭐가 의무가 있다. 그 말이다. 동시행 관계 있는 건 어느 게 동시행? 건물. 토지는 동시행하고 아무 관계 없고 그럼 어쨌든 토지는 반환하기 전까지는 차임을 지불해야 할 뭐가 의무가 있다. 그래서 3번 틀리고 중요하다 그지? 4번 아까 했죠. 갑이 Y 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의 토지 임차권은 뭐? 병에게도 어떻게 한다? 이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이 갑, 이 지금 을 토지에 지금 갑이 Y 건물 그지? 갑이 갑은 무슨 차인이고 임차. 요 건물에 예를 들면 철수가 건물에 전세권 설정했다. 전세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갑이 가지고 있는 임차권에도 전세권의 효력이 어떻게 한다? 미친다. 마찬가지죠, 그지? 그럼 요 건물을 누가 병이 경락받았다. 경락이는 건물 소유권만 취득하는 게 아니라 무슨 건도 임차권도 무슨 게 함께 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 병은 을에게 임차권 취득으로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요 4번 임차권은 병에게도 어떻게 한다? 이전. 누구에게도 이전? 병에게도 이전. 그 다음에 갑이 을의 뭐 없이 동의 없이 Y 건물을 병에게 뭐 한 경우? 양도한 경우 원칙적으로 병은 을에게 임차권 취득으로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맞습니까? 예. 그런 거 잘 봐야 된다. 10번 요거는 조금 어려운 거다. 10번. 23에 나왔던 건데 기출문제 호랑호랑 쉬운 거 없대 이게. 그 다음 11번. 옳은 건 다 봐야 된다. 마음 편하게.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동의를 얻어 신청한 것에 한다. 맞죠? 예. 그 다음 지상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 자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었다. 임차인은 매수 청구권에 행사할 수 없다. 되겠습니까? 무조건 누가 매수 청구했냐면 건물 소유자. 누가 행사해야 된다 빨리? 건물 소유자. 무조건 건물 소유자가 사세요 할 수 있다. 무슨 소유자? 건물 소유자. 그래서 만약에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 임차인은 행사한다 못한다? 못하고 누가? 건물 소유자. 누구? 양수인. 그래서 2번 틀리고 아니 2번 틀리는 게 아니고 2번 맞죠 그지? 임차인은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없고 누가? 건물 소유자. 누구? 양수인. 그러니까 임차인은 없고 누가? 건물 소유자. 3번 한바입니다. 갱신은 청구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 몇 단계 구조? 2단계. 갱신 청구 없이 막바로 사세할 수는 없다. 자 그 다음에 해지 통고 기간 정함이 없는 건 임차인이 소멸한 경우 자 해지 통고로 기간 정함이 없는 임차권이 소멸했다. 자 그러면 이제 임대인은 갱신할 생각이 없다지. 그런 경우는 몇 단계 간다? 1단계. 막바로 뭐 하세요? 사세요. 할 수 있다. 원래는 몇 단계인데? 2단계인데. 그 다음에 5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면은 임차인은 지상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해도 자, 이건 지상물 매수는 무슨 규정? 강행 규정. 그래서 지상물 철거하고 매수 청구 인정하지 않는다 약정하더라도 유효 무효? 무효.
그럼 3, 4, 5 다 틀렸다. 그 다음 1번은 다시 한번 1번은 여러분 자 1번은 여러분 이거하고 구분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널리 이야기했잖아. 이거 어떻다? 까다롭다 했잖아요. 지성물 매수는 까다롭지 않다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동의 매수. 요거는 동의 매수와 없이 관계 없이 1번. 지금 본문에 뭐, 무슨 물 매수고? 지상물 매수니까 동의를 얻어 신청한 거래 한정한다 하니까 OX, X. 지상물은 동의 매수와 없이 관계 없이 목적에 따라 설치한 지상물. 조심해야 된다. 여기 어렵다 조금. 쉬운 것처럼 하지만 계속 연습해서. 됐습니까? 부속물은 누구? 동의 매수. 되겠습니까? 그래서 1번은 어디에 동그라미 다시? 지상물 매수. 하란다, 동의를 얻어 하란다, OX, X. 그 다음 무조건 지상물 매수는 지상물 무슨 자라야? 소유자. 그래서 소유자가 바뀌었다. 종전의 임차인은 행사할 수 없다. 갱신 청구하지 않고 막바로 사세요. 1단계로 할 수는 없다. 몇 단계? 2단계. 해지 통고로 소멸한 경우, 해지 통고로 소멸한다는 말은 임대인이 해지한다는 말은 갱신할 생각이 없다. 몇 단계? 1단계. 막바로 사세요 할 수 있다. 그래서 철거하고 매수 청구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약정하면 유효, 무효, 무효. 11번 꼭 해야 된다. 무슨 물 매수? 지상물 매수. 이런 거는 얼마든지 다른 시험에서도 써먹을 수 있는 거다. 자, 그 다음. 12번. 임대인 갑은 임차인의 기간 만료와 동시에 명도하고 있다. 틀린 것. 1번. 보증금 채무를 이행을 제공하지 않은 한, 어른 명도를 무슨 절? 거절할 수 있다. 맞죠? 무슨 이행? 동시행. 을이 동시행 항병 주택을 사용하는 경우, 자, 동시행 주택을 사용하는 을은 갑에게 불법 점유. 자, 동시행 항병권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다. 무슨 반이 아니다. 위반이 아니다.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 할 수 없다. 을이 동시행 주택을 사용하더라도 그동안 이는 이득 얻는 이익이 있으면, 단지 동시행은 반환을 무슨 절? 거절할 뿐이죠. 거절하면서 계속 사용하고 있으면 무슨 요는 줘야 된다? 사용료. 부당이득을 갑에게 뭐한다? 반환. 갑이 보증금 채무를 이행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명도하지 않은 경우 갑이 그 후 이행 제공 없이, 자 요거 동시행 아까 이행, 자 갑이 보증금 이행했는데 수령하지 않았다. 다시 이행 제공이 무슨 단? 여전히 또 저 임차인은 보증금 주면은 돌려주겠다라고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핵심 단어. 제공 없이 명도를 다시, 자, 수령 지체 빠져있죠? 근데 을이 그 후 보증금 제공 없이 명도를 청구하더라도 동시행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맞죠? 예. 요거, 있다 맞잖아요. 핵심 단어. 이행 제공 없이, 그걸 다른 말로 고치면 이행 제공이 무슨 단, 중단,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을은 여전히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근데 을이 을은 지금 무슨 차인입니까? 임차인. 갑에게 변제 기간이 도래한 대여금 채무를 지고 있다면, 갚아야 될 돈이 있다면, 됐습니까? 뭐 해야 될 돈이 있다면, 갚아야 될 돈이 있다면 을은 갑에 대한 보증금 채권을 무슨 채권? 자동 채권으로 하여 갑의 을에 대한 대금 채권과 뭐 상계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아까 뭐 동자이면은 뭐 상계할 수 없고 동수이면은 뭐 할 수 있다? 상계할 수 있죠. 그거 요거는 을이, 자 한번 보자. 좀 어렵다 이거. 뭐 을이
갑에게 변제기가 도래한 대여금 채무를 지고 있다면, 뭐를 지고 있다면? 채무를 지고 있다면, 을이 지금 채무다. 그럼 을은, 자, 좋다. 지금 여기는 누가 기준? 을은 채무지. 대여금 채무지. 그러면 거꾸로 갑 임대인은 돈 빌려준 무슨 건? 채권. 그럼 이 채권은 깨끗한 거. 돈 빌려준 거니까. 지금 채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항상 채권 기준. 그럼 지금 을은 뭐 있노? 보증금. 받아야 되는 무슨 건? 채권이지. 그럼 지금 을의 채권은 무슨 항변권이 붙어 있노? 동시행 항변권이 붙어 있잖아요. 그럼 을은 자기 채권은 뭐가 있고? 동시행 항변권이 붙어 있고. 그럼 누가 지금 퉁하자고 하노? 누가 퉁을 주장하고 있노? 을. 을이 퉁을 주장하는 거 허용하지? 그렇지, 그거. 주어. 을은? 을은 간단하게 주어. 을은? 다시 뭐? 을은? 상계하자 할 수 없다. 을은 지금 보증금에 지금 목적물과 보증금은 무슨 이행? 동시행. 그럼 이 을은 지금 보증금 채권이죠. 채권 채권. 을은 무슨 항변권이 붙어 있다? 그렇지. 갑은 지금 돈 빌려준 거잖아요. 임대인 갑의 대여금은 뭐? 깨끗. 요거는 뭐? 항변권. 근데 항변권이 붙은 채권자 누가? 을이 상계하자고 할 수 없다. 근데 갑이 상계하자 할 수는 있다. 갑이 상계하자 하면 요건 수동 채권이지. 그래서 요 을이 자기 채권을 무슨 채권으로 해서 자동 채권으로 해서 상계할 수는 없다. 그래서 어쨌든 을은 상계 없다. 어렵다 이거 5번. 되겠습니까? 예. 그냥 읽어갖고 잘 안되고 그래야 된다 이게. 자, 그 다음에 뭐 동의를 얻은 전대와 뭐 없이 전대. 동의 없이 전대. 그지? 13번 한번 보자. 임차인 을은 임대인 갑의 뭐 없이 동의 없이 병과 갑을 병 그대로 간다. 무슨 병? 갑을 병. 자, 동의 없이 전대. 자, 갑과 을의 합의 종료하더라도 병의 전차권. 병은 갑에게 전차권 주장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뭐 없이 했기 때문에 동의. 근데 만약에 동의를 있어 갖고 했다면 병은 갑에게 전차권 주장할 수 있다다. 맞습니까? 예. 잘하고 있다. 자, 그래서 동의 없이 했기 때문에 병은 전차권 주장할 수 없다. 1번 X. 2번. 병은 을에게 차임 지급으로 갑에게 뭐 할 수 없고? 대항할 수 없고, 차임은 갑에게 지급해야 된다. 이건 지금 동의 없이죠? 그럼 요 동의를 얻었다 하면 요 맞지? 동의 없이 했기 때문에 차임은, 병은 차임 누구한테만 줘야 되노? 을에게만. 그래서 2번도 X. 맞습니까? 예. 2번도 X다. 자, 3번 갑니다. 갑은, 만약에 이게 그 동의를 얻은 전대 같으면 이번은 오지. 뭐를 얻은 전대? 얻은 전대 하면 온대. 이건 뭐 없이 전대? 동의 없이 전대 했기 때문에 이번은 X. 3번. 갑은 임대차가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 병에게 불법 점유를 이유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 있다 없다? 없다. 맞죠? 예. 뭐 안 했을 때? 해지 안 했을 때. 을하고 지금 그럼 을에게 윗발을 가지고 해지해야 되는데 해지하지 했다 이런 말 없죠? 해지 안 했다는 말은 병에게 손해배상 없다. 해지해야 무슨 배상 있다? 손해배상이 있다 이렇게 한다.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근데 이제 3번 이렇게 나오면 선생 해지했다 안 했다 이런 말이 없잖아 지금 을한테. 아무런 말이 없으면 아직 뭐 안 했다? 그렇지. 해지 안 했을 때는 뭘 받고 있네? 차임.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그래서 3번 정답. 4번 종료한 경우. 뭐 한 경우? 종료한 경우 병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갑은 해지로서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병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다. 무슨 반이니까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위반이니까 을에게만.
전대차가 종료하면은 병은 전참을 사용평일로 을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 매수를 갑에게, 자, 동의 없이 했기 때문에 갑에게 사세요 할 수도 없다. 되겠습니까? 예. 전부 다 그런 내용이고, 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뭐를 공부했냐면, 아, 기출문제가 이런 스타일이구나. 무슨 스타일이구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눈에 보이게끔만 그런 것만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지. 근데 이제 한 절반은 눈에 보이는 게 있다. 그러니까 절반은 눈에 보이는 거 풀고, 절반은 이 아닌 걸 이런 거 이제 연습해야지. 그래서 공부를 쉽게, 우리 여기는 그런 게 없는데 지금 다른 학원에서 보면은, 여러분 보자. 옛날보다 조금 공부하는 사람의 수준이 떨어졌다. 뭐 하는 사람보다? 왜냐면 옛날에는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죽기 살겠는데 요즘은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강의를 어떻게 하냐면, 저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다른 선생님은 여러분을 무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막 그 거의 초등학교 수준을 놓고 해야 쉽다 이러잖아요. 근데 시험에는 그렇게 안 나온다는 거지. 요렇게 나온다고. 시험에는 그렇게 안 나오고 어떻게? 요렇게. 우리는 어떻게 재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하는 게 중요하다? 합격.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 모든 학원에서 쉽게 막 어떻게 하거든? 쉽게. 인터넷도 보면 다른 선생님은 무슨 게? 쉽게. 할 때는 뭐 하다? 재밌다, 알겠다, 시험 문제 풀린다, 안 풀린다? 아예 안 풀린다, 그거. 오늘 오전에도 했지만 우리는 뭐 하는 게 주목적?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그죠? 그 14, 15 전부 다 뭐 없이, 동의 없이 전대, 전대를 가지고 낸다. 양도 가지고 거의 안 낸다. 그럼 만약에 동의 없이 양도하면 전차인 자리에, 병 자리에 누구 지어 넣어? 양수인 집어 넣으면 된다. 똑같다. 자, 16번 갑니다. 16번. 요 네모 박스 요런 형태로 잘 낸다. 무슨 박스? 네모 박스. 자, 임대인 갑의 뭐를 얻어? 동의를 얻어. 임차인 을이 병에게 전대차. 여러분 동의를 얻은 전대하면 여러분 꼭 요거 우리 세 개. 아까 그죠? 동의 없이 전대는 아까 누구? 갑이 병을 뭐 하는 거? 괴롭히는 거. 있다 없다. 해지 안 했다 무슨 배상 없다. 손해 해지했다 무슨 배상 있다. 손해 그거 제일 잘 나오고. 근데 요거는 동의 없이 동의를 얻어 전대했다고. 요 전차인 의무 임대인. 차임 누구? 임대인. 부속물 무슨 대인? 임대인. 요거 뭐 비용 누구한테 달라고 할 수 있다? 임차인. 꼭 기억한다. 그럼 임대인은 뭘 받고 있기 때문에 차임 합의로 종료시켰다 하더라도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지 뭐. 그거 끝났네. 기억. 갑과 을이 합의로 종료해도 병의 권리는 뭐하지 않는다. 소멸한. 오 맞습니까? 예. 전대차 중에 병은 그 사용평을 위해 을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을. 자, 요 조심해야 된다. 무조건 갑이 동의하거나 갑으로부터 사야지 을의 동의를 얻었다 갑에게 사세요 할 수 없다. 그렇지. 2번 짱 중요. 2번 X. 갑에게 사세요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 요 갑의 뭐를 얻거나 동의 갑으로부터. 그러면 자, 갑의 동의 갑으로부터 매수한 누가 사가지고 을. 을이 다시 누구에게? 병. 그런 경우는 갑에게도 사세요 할 수 있다. 됐습니까? 일단은 누가 동의한 적이 있어야? 갑. 근데 요거는 그냥 누구? 을의 동의로도 하면은 뭐 사세요, 갑에게 사세요 할 수 없다. 이건 X. 임대차 전대 모두 만료된 경우 병은 갑에게 직접 명도. 원래는 여러분 누구하고 계약했노 이거? 을에게. 그럼 건물을 누구한테 줘? 을에게 주고 을이 갑에게 해야 되는데 병이 갑에게 줬다. 그럼 을에게 줄 필요가 없다. 주는 걸 면한다. 모두 중에 병은 건물을 갑에게 명도해도 을에 대한 명도 의무를 뭐 면한다. 뭐 한다? 면한다. 원래는 누구한테 주고? 을에게 주고 을이 갑에게 이래야 되는데 뭐 갑에게 줬다. 그럼 을에게 주는 걸 어떻게 한다? 면한다. 그래서 니언 디귿 틀리고 리얼
을이 차임연체의 이기에 달하여 갑이 해지하는 경우 갑은 병에게 그 사유를 통지 없이도 해지로서 대항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예. 무슨 반? 위반. 해가지고 해지하는 경우 갑은 병에게 그 사유 통지 없이도 해지할 수 있다. 자, 누가 안 줘가지고? 을이. 원래는 누가 갑에게 줘야 되는데 병이 갑에게 줘야 되는데 을도 안 주고 병도 안 줬다. 이 말이지, 그 말은. 누구도 안 줬다. 을도 안 주고 병도 안 줬다. 뭐 할 수 있다. 통지 없이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그 다음 똑같다. 요거는 뭐 없이? 동의 없이 양도. 뭐 없이 양도? 동의 없이 양도. 을은 병에게 갑의 뭐를 얻어줄로 뭐 동의, 을과 병의 계약은 뭐 유효.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몇 번? 2번. 을과 병의 계약은 뭐하다? 유효. 유동적 무효가 아니고 뭐 유효. 그치?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5번 안 갑니다. 5번. 5번. 만약 을이 갑의 뭐를 받아? 동의받아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했다면 이미 발생한 을의 연체 채무는 특약이 없는 한 병에게 뭐 이전되지 않는다. 꼭 기억한다. 요거 뭐 되지 않는다? 이전되지 않는다. 깨끗한 상태에서 이전받는다. 뭐를 얻어? 동의를 받아 양도한 경우는 앞에 연체된 것은 뭐 지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지금까지만. 뭐를 받아? 동의를 받아. 기억한다. 이런 건 책이 없다. 그 다음 임차인에게 불리하더라도 효력이 있는 거. 자, 고개 들고 임차인에게 불리하더라도 효력이 있는 거. 비용. 그 다음에 동의 없이 양도전대. 다시 뭐 비용 동의 없이 양도전대는 누구에게 불리해도? 오케이. 그러면 거기 딱 있네. 답은 몇 번? 2번. 몇 번? 2번. 하거나 또 만약에 없으면 뭐 없이? 동의 없이 양도전대 제한 뭐 이런 거. 동의 없이 양도전대 못한다 하는 약정 그대로 뭐다? 유효. 누구한테 불리해도? 임차인. 곧 잘 나온다. 비용 안 나오면 그거. 유효한 것. 답 바로 밑에 바로 나오네. 18번, 19번. 1번. 뭐 없이?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있다는 약정. 이나 안 가면 뭐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없다 하는 약정. 해도 뭐 있다 하는 약정에도 유효, 없다 하는 약정에도 뭐 유효.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강행규정. 2, 3, 4, 5는 뭐 강행규정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잠깐 쉬었다가 그죠? 몇 개 더 하고.